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썸의 지안입니다. 근데 친구들이 제가 엉뚱하다고 Hi, nice to meet you. Yep, yep. 엄마, 나 지금 이제 학원 도착했어. 끊을게. 이게 긍정적인 거겠죠? 제 오브제는요, 이 발 동상인데요. 저는 되게 처음 보는 친구랑도 되게 잘 금방 친해지고 흥이 되게 많아서 학예회 같은 걸 유치원 때 했을 때 동작 같은 것도 되게 오버해서 하고 뭐 제가 동작을 만들어서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돌잡이 때 돈이랑 이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마이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마이크는 중학교 1학년 때 산 마이크인데요. Hello. 제가 마이크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노래방에 가면 항상 마이크에서 손을 안 뗐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도 연습실이 비면 거기서 혼자 마이크로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제가 노래 부르는 모습 궁금하시죠? 네, 그러면 무대에서 지켜봐 주세요. 하지만 제가 지금 좀 긴장을 해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탔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격이 되게 밝았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점심시간에 앉아서 수다를 떠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애들이랑 맨날 이제 경도 하고 피구도 하고 그러면서 네, 많이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제가 엉뚱한 것 같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면 네, 바로 이 핸드폰이랑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폴더폰을 처음으로 썼었는데 제가 스마트폰이 그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안 쓰시는 공기계를 전화도 안 되는데 막 학원 가면서 막 전화하는 척을 한다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무랑도 전화를 안 하고 있는데 전화하면서 액션. 엄마, 나 지금 이제 학원 도착했어. 엄마 이제 끊을게 하고 끊는다던가 그런 적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엉뚱했었지만 유치원 때 제가 두각을 나타냈었던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이 태권도인데요. 제가 태권도를 한 유치원 때부터 2년 정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진짜 가물가물해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얍! 얍!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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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했으면 검은띠까지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한번 아쉬워서 그냥 넣어봤습니다. 제가 근데 검은띠는 못 땄지만 상장은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 자신감 왕이랑 바른 자세 왕, 효도 왕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효도 왕은 제가 자기 전에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자는 미션을 받았는데 그 미션을 제가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긍정왕상 그것도 받았었는데 선생님께서 제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친구가 실수로 제 가방을 던져서 핸드폰이 깨졌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냥 뭐 핸드폰은 바꾸면 되지 뭐 하고 친구랑 그렇게 넘어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거겠죠? 저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무대를 즐기는 제 모습을 보면서 다들 즐거워하고 네, 웃을 수 있게 그렇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 촬영은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고 많이 긴장해서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랬는데 다음 영상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썸의 지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